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흑선산 서편 비행 영상입니다. 레전드 형님이 글라이더 컨트롤하고 이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글라이더 컨트롤이 완료되면 이륙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예보상 바람이 30km 이상 가스트가 부는 걸로 예보가 돼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비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안 나오신 거죠. 자, 레전드 형님 이륙했습니다. 글라이더 바람이 그동안 서풍에 약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한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붕 떠서 이륙이 됩니다. 자, 이제 형님들 다 내보내고 제가 이륙을 제일 못하는 관계로 제가 말번을 나갑니다. 아, 이륙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륙 준비를 합니다. 자, 두 분이서 사이좋게 릿지를 타고 계세요. 오늘은 뭐 고도는 최고 고도가 900m 정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리치를 뭐 대략 비행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비행했습니다. 먼저 이륙하신 분들은 저는 1시간 정도 했는데 말번으로 이륙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에어타임이 좀 작습니다. 자, 형님들 다 이륙시켜 놓고 이륙합니다. 이륙했어요. 오늘 비행은 이제 바람 예보는 좀 최고 32km까지 가스트가 부는 걸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비행할 때는 그렇게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보는 예보가 안 좋을 때는 안 맞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은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바람이 세서 뭐 저기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이륙장에서 릿지를 타고 고도를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동편 쪽으로 넘어가서 비행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그런 비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지만 또 저도 나온다는 사람이 없으면은 형님들이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저도 캔슬하고 쉬려고 했는데 두 분이서 비행을 하자고 해서 같이 나와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비행 굶을 뻔 했는데 비행이 이륙 착륙 입지 비행 이런 걸 기본적으로 비행은 됐습니다. 요즘은 서고 동적,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이렇게 가을이 그렇게 돼서 예보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딱 갈라놨을 때 서쪽은 고도가 잘 안 올라가고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잘 올라가는 그런 기상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서해안 해안가 저기 여기 천안에서 기준으로 삼으면 진천만 넘어가도 거기서부터 이제 고도가 잘 올라가기 시작하고 문경도 잘 올라가고 동해 쪽으로 가면 더 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 2주간 서고 동저 이렇게 서쪽에는 고기압, 동쪽에는 저기압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예보를 쭉 이렇게 비행할 때마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저기압 쪽으로는 고도가 잘 올라가고 저기압 근처는 그다음에 이제 고기압 근처는 고도가 잘 안 올라가고 해안가 서해안 쪽으로는 고도가 안 올라가고 동해안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고도가 잘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제 벼도 많이 벗고 내릴 때도 많고 이제 짧은 가을 비행을 이제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겨울에 또 비행하기가 힘들으니까 XC도 잘 안 되고 열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넘어오면서 날개 가볍게 스윙해주고
자, 제일 먼저 일으켰던 레전드 형님은 고도를 구름 밑에까지 올리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으켜신 지훈 형님도 넘어갔고, 저도 넘어와서, 여기 논에 내리고 있어요. 바람이 조금 적당히 세져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있을 때 이렇게 좁은 논에도 내리기가 쉬워요. 저 이제 펌핑을 해서 바람이 적당히 불기 잘 약하진 않기 때문에 무사히 내릴 것 같고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아, 바람이 세져서 착륙했어요. 전진이 안 되네. 지웅이 형은 넘어간 것 같은데. 근처 흐르기 바람이 세고요. 어디가? 금포가 바람이 세네요. 네.